자,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지뢰에 대해서 볼까요? 지뢰. 지뢰라는 것을 한번 이제 볼 거고요. 자, 이 지뢰와 이일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뢰와 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뢰가 뭔지 알아야지, 지뢰. 지뢰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시소 생각해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시소. 시소가 뭐야? 우리 친구들 타고 노는 거, 놀이터 가면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시소를 탈때 우리가 보통 가벼운 친구들은 어디에 타요? 시소의 끝쪽에 보통 타죠. 우리가 같이 뭐 친구들이랑 시소를 탈때 가벼운 친구들 끝에 타. 무거운 친구들은 보통 어디 타죠? 앞쪽에 타죠. 앞쪽에 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뭐 동물 친구들이 한번 시소를 탄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뭐 코끼리도 있고요. 뭐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다. 우리 동물 친구들이 시소를 탑니다. 근데 아무리 같이 시소를 타려고 해도 코끼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쉽지 않아. 이제 같이 타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토끼랑 다람쥐가 끝으로 가고 코끼리는 엄청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돼. 엄청 당겨주면 돼. 그러면 시소를 재미나게 탈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코끼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렛대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시소를 타야 하기 때문에 코끼리는 앞으로 당겨줘야 한다. 자, 하나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이게 뭐죠? 삼각형 두 개를 붙여놨어요. 자, 선분을 그어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여기 길이를 A라고 해보자. 여기 길이를 A라고 해보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해볼게요. A와 B가 있어. A와 B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뭐가 성립하느냐?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닮음 관계죠. 닮음 관계입니다. 자, 얘랑 얘랑 평행한다고 하면, 닮음 관계인데, 요 닮음 관계에서, 자, 이 부분. 여기를 한번 뭐라고 해볼까? 여기를 한번 C라고 해볼까? C. C. 여기를 D라고 해볼게요. D. C와 D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A 대 B는 뭐랑 같아요? C 대 D랑 같지. 일정한 비율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A, D는 BC가 되죠. AD는 BC가 되지. 이게 삼각형의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A와 D를 곱해주는 게 B와 C를 곱해준 것과 같다. 그럼 얘랑 얘랑 뭔 상관이냐? 지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뢰라고 하는 건이 일의 원리에서 일을 좀더 쉽게, 편하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일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일의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봐야 돼. 자, 일의 원리.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죠? 힘과 이동 거리를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이런 게 성립을 해요. 자, 여기 W가 일정하다라고 할 때, W가 일정하다라고 할 때,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힘이 커지게 되면 이동 거리는 작아지죠. 힘이 작아지면 이동 거리는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코끼리가 힘이잖아요? 코끼리가 힘이잖아요? 무게니까.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돼. 이만큼 움직이면 토끼나 다람쥐 입장에서는 이동 거리가 훨씬 길어지는 거지. 왜? 힘이 작으니까. 무게가 더 조금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 적용이 돼요. 한 가지 예시를 더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책에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자, 책에 나온 걸 가지고 예를 들어볼 건데, 자, 여기 물체가 하나 있어. 물체가 하나 있고, 얘를 손으로 잡아서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아, 들어 올릴 거야. 이제 책에는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기울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기울여서 물체가 있고 내가 손을 잡아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옮겨준다라는 거지. 위로 위로 이렇게 옮겨줄 거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처음에 위치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럼 나중 위치는 A'이 되겠지. 내가 힘을 가해서 눌러가지고 A를 들어 올렸잖아요. 처음 위치를 B, 나중 위치를 B'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나는 뭘 했느냐? 힘을 가했어. 이렇게 F 힘을 가했습니다. 그럼 난 그만큼 이렇게 올라오겠지. 올라온 걸 W라고 해볼게요. F와 W.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럼 이동을 했을 거 아니야? 이동을 했겠죠? 이제 여기 거리를 A라고 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B라고 할 건데, 여기 이제 길이니까.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잖아. 이거를 A'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여기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B'이라고 해볼게. 이제 여기를 한번 보는 거야. 여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F 힘을 가했어. 자, 힘을 가했습니다. 자, 힘을 가했습니다. 힘을 가해서 얼마만큼 움직였어? B 프라임만큼 움직였네. 그럼 반대쪽에서는 여기 W가 얼마만큼 A 프라임만큼 움직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힘을 가해서 요만큼 움직였고 여기는 이만큼 올려졌잖아. A 프라임만큼 이동 거리. 자, 그럴 때 이때 F는 얼마가 되는 거야? W에 뭘로 나눌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B'분의 A'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A 대 B는 뭐랑 같아? A' 대 B'과도 같으니까 이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라고도 할 수 있어요? B분의 A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얼마의 힘을 가했느냐라는 걸 이렇게 구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뢰는 그럼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지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힘을 줄 거 아니야? 힘을 주는 포인트, 힘점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받침점. 이제 힘을 가했으면 이동을 하겠지. 힘을 가했으면 이동하는 실제로 작용되는 작용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뭐 있다고요? 힘을 가해주는 힘점, 중심을 잡아주는 받침점, 그리고 실제로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 물체가 이동하는 작용점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점, 받침점, 작용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뢰의 종류가 달라져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일종 지뢰가 있는데, 자, 일종 지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구성은 힘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받침점이 있고, 그리고 끝에 작용점이 나타나는 것이 일종 지뢰다.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시소, 지렛대 이런 것들은 다 일종 지뢰에 포함이 되죠. 자, 두 번째 이종 지뢰가 있어요. 이종 지뢰. 자, 이종 지뢰가 있는데, 자, 이종 지뢰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거냐면, 여기에 받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받침점이 있고, 받침점이 있고, 여기에, 노랑으로 써줄게요. 노랑으로 썼네. 자, 받침점이 있고, 여기에 힘점이 작용해. 그럼 이제 가운데에 작용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하면, 이렇게 받침점에 의해서 작용점이 이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뭐할때 쓰는 거냐면, 적은 힘으로 있잖아요. 이동 거리가 커. 대신 적은 힘을 써서 큰 힘을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리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쓸땐 가운데 뭘 이렇게 끼고 할때 있잖아요. 뭘 껴야 될 때. 뭘 부수거나 할 때. 그러니까 뭐, 호두까기. 이런 게 이제 보통 이동 실에 활용이 되는 경우이고, 아니면 이제 병따개 이런 게 이제 이종 지뢰죠. 자, 반대로 이제 여기는 뭐의 이득이야? 힘의 이득이야. 힘의 이득. 힘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신 이동 거리는 손해를 보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삼종 지뢰가 있어요. 삼종 지뢰. 3종 지뢰는 2종 지뢰랑 좀 이제 다르게 생겼다. 여기도 받침점 이쪽에 있는데, 얘가 받침점이거든요. 얘가 받침점이야. 근데 이제 힘을 어디다 주느냐? 이쪽에 힘점이 작용해요. 지가 이 모양이지. 자, 힘이 여기서 작용합니다. 그럼 작용점은 어디 나타나냐? 이 끝에서 작용을 하는 거지. 이거는 보통 이제 이동거리의 이득을 얻을 때 쓰는 건데, 자, 내가 힘을 많이 줘야 돼. 대신 조금 움직여도 되겠죠. 대신 이동거리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낚싯대. 낚싯대 보면 이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위로 당기잖아, 이렇게. 그럼 나는 힘을 되게 세게 줘야 돼. 세게 줘야 되는데, 대신 긴 낚싯대 끝은 어떻게 돼? 많이 움직이게 되겠지. 많이 움직이게 되는 원리로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젓가락 같은 경우,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잡을 때 내가 이제 이쪽 받침점 안쪽이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밖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게 이제 젓가락이잖아.
잡으면 얘가 이제 받침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힘점. 그럴 때 이동거리의 이득. 그러니까 좀더 세밀한 작업을 할 때, 핀셋, 젓가락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내가 조금 움직여도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게 3종 지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뢰는 이런 힘의 이득이나 이동거리 이득, 얘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지만 기억해야 될게 하나 있다. 뭘 하든 일의 양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일의 양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